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더 뉴 스포티지 R 차량의 아이나비 KP900 제품이 오디오 트리빌 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더 뉴 K5 더 뉴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에 매립이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의 KP900 제품이며 KP900 제품은 8인치 내비게이션으로서 아이나비의 평생 무료 업그레이드 3D 맵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이나비에서 지원을 하는 MBC 티팩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P900의 가장 큰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핸들 리모컨 연동 기능을 통해서 아이나비 3D 맵의 줌인과 줌아웃 기능을 매립 전용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MP3나 동영상, DMB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용을 할 때 핸들 리모컨 연동 기능을 통한 파일의 선택, 파일의 전환, DMB 채널의 변경 등과 같은 기능들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KP900 마하 제품은 기본적으로 음성인식 기능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립을 할 때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전에 작업하시는 매장에 음성인식 기능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킵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오디오의 트립 연동 기능은 핸들 리모컨에 있는 블루투스 통화 종료 버튼을 길게 클릭을 했을 때 오디오의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들 리모컨을 통해서 오디오의 미니 트립 화면이 표시가 되고 기능이 전환되는 모습까지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트라 트립은 모두 5가지 방향으로 오디오의 트립 화면의 위치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 오디오 트립 화면의 위치는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에 맞도록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나비 3D 맵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홈 실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 멘트를 그대로 들으면서도 내비게이션의 홈 화면을 보거나 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는 대기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주행을 하셔도 안내 멘트는 모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MBC 티팩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S 위성 정보와 MBC 티팩이 정상적으로 수신이 된 이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날씨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날로그 시계 모드에서 화살표를 옆으로 돌리면 최근 목적지 약 30개 정도를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집으로와 자주 가는 곳을 각각 1개소씩 등록을 해서 지도를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즉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날씨 정보 역시도 함께 표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나비 KP900 제품은 최근 매립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매립 전용 제품이며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과 함께 집중키 마감재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의 기능들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키 마감재의 버튼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 전용 제품의 기능과 매립 전용 제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아이나비 KP
900 제품. 지금까지 소니 스포티지R 차량의 아이나비 KP900 제품이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제형 집중키 마감재와 함께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